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층간소음 측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환경민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세종에 소음 측정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음 측정 지원을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해 절차나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건설사의 시공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